참 구독? 구독? 옳지. 여러분도 구독? 데일리룩 피드백 짜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입는 사진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어디가 아쉬운지 어디가 조금 좋은지 좀 여기다 뭘 보태면 코디가 좀 더 완성이 될까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핏을 봐주신다던가 지금 새 옷을 샀는데 핏이 맞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 것들 보내주시면 제가 쏙쏙쏙 봐드리니까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다가 짱구대디 치면 나와요. 짱구대디 치면은 받아줄게요. 짱구대디 치면 여기 나오니까 여기 게시판에 데일리룩 피드백 이 게시판에다가 올립니다. 이 게시판에서 합니다. 사진 올려주셨고요. 조언 부탁드려요. 수정룩? 수정룩이 뭐야? 어디를 수정할지 알려달라는 건가? 그렇게 알아듣고서 볼게요. 하나. 아, 일단 하나네. 키는 173에 70이라고 하고요. 그냥 뭐 무난해요. 근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거 내가 봤던 것 같은데? 하나 팁을 드릴게요. 내가 이런 오버사이즈 핏 의류들 진짜 많이 입잖아요. 이거는 따로 클립 각이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봐봐. 이렇게 오버사이즈 셔츠들 의류 지금 많이 입잖아요. 이거 진짜 괜찮은 스타일링 하나를 찾았거든? 데님이긴 한데 어디냐면 더 티셔츠 뮤지엄. 저번에 내가 룩북 보면서 본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오버사이즈 셔츠 코디를 진짜 예쁘게 했더라고.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그냥 저렇게 입는 거보다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아마 있을 텐데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가 진짜 여러분들 그냥 남친룩으로 옷 잘 입고 싶으면 여기 보면 무조건 도움돼. 뭐야? 어디 갔어? 뭐? 어디 갔죠? 기다려봐봐.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요런 식! 일단 제.. 아! 제 기본적인 느낌으로 아이씨 아 이거 낚시하네. 일일이 눌러야 되잖아. 일일이 눌러야 되네요. 기본적인 느낌으로 보여줄게. 아 뭐야 아씨 빡친다.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일단 요 느낌. 오버사이즈 셔츠들 코디할 때 단추 같은 거 다 채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위에 한 두세 개만 이렇게 두세 개 정도만 잠그신 다음에 이렇게 흰 티가 보이는 식으로 레이어드 하셔도 되고. 아 이거 뭐야? 아니면은 요렇게 어디 갔죠? 요런 식으로 요것도 아까 보여줬던 거랑 똑같죠? 이렇게 위에만 채우고 아래는 푸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코디해도 되고 진짜 괜찮은 게 이거예요. 진짜 괜찮은 게 요거. 아 진짜 요거 요거 요런 식으로 오버사이즈 셔츠 코디하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 지금 이거는 체크 컬러긴 한데 체크의 오버사이즈긴 체크의 아니요 체크의 오버사이즈 핏 셔츠긴 한데 이 코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살짝 트렌디한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착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체인은 솔직히 좀 과하잖아. 이런 체인이 좀 과하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오버사이즈 핏 셔츠를 한 다음에 가운데 딱 하나만 이렇게 채우고 목걸이 같은 거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한다면은 좀 더 포인트가 되겠죠. 속에다가 이렇게 깔끔한 흰티라던가 살짝 포인트 들어간 것까지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한쪽만 넣어서 입는 거예요. 이게 난 진짜 괜찮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시청자분들 따로 보여드리려고 저장을 해놨거든. 이 코디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입은 게 솔직히 예쁘게 입었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냥 무난해요. 무난한데 이거 이런 아우터 데님 아우터의 경우는 조금 셔츠랑 느낌이 다른 게 원단도 두껍고 빳빳한 그런 감이 있어서 이게 어울릴 것 같진 않긴 하거든. 이거는 좀 얇은 셔츠잖아요. 얇은 셔츠 원단에 이거는 데님 셔츠에서 데님 자켓 그런 원단이라 이런 것들 말고 오버사이즈 셔츠 같은 거 코디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서 고칠 만한 점을 말해드리자면 일단 글쎄 막 그렇게 엄청 예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 그래서 그냥 무난해요. 그냥 무난한데 여기다가 솔직히 느낌 자체가 이런 데님 아우터 느낌 자체가 회색 후드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회색 후드를 입었으면은 좀 더 보기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가 살짝 아쉬워요. 회색 후드를 입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 아니면 회색 후드 입지 않을 거면 아까 그런 식으로 한번 레이어드 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발이라던가 뭐 이런 느낌은 괜찮은데
이렇게 아예 운동화 신고 이렇게 찌청 느낌으로 스트릿한 느낌, 캐주얼해서 스트릿한 느낌으로 갈 거면 아예 회색 후드를 들고, 회색 후드를 입고 가방을 벗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가방? 난 가방 안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방이 안 어울려. 좀 이렇게 살짝 스트릿한 느낌인데 가방은 완전 캐주얼이라, 캐주얼해서 살짝 아메카지 느낌이라 가방이 완전 안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가방을 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해. 그냥 솔직히 무난한 룩인데 조금 그냥 후드 입는 게 좀 더 잘 어울렸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가요? 볼보입니다 님이 올려주셨고요. 귀여운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런 거 찍은 거예요? 귀엽다. 매니저? 지금 아프리카에 매니저가 없거든? 아프리카 매니저 할 사람. 아프리카 매니저. 어글리시즈 님이 하세요. 잠깐 오늘 1일 매니저 시켜줄 테니까 잠깐, 아, 짱구 디자이너 너도 해라. 둘이 할 테니까 이상한 엄한 사람 강퇴하지 말고 이렇게 대답 같은 거 잘해줘요. 알았죠? 아, 일단 1번부터 쭉 볼게요. 1번, 도록. 그냥, 일단, 캐주얼하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살짝씩 뭔가 좀 아쉽죠? 살짝 아쉬운 거를 말해줄게요. 일단 이거는 흰색 양말이 200배 잘 어울렸을 것 같아. 지금 이 위에가 어두운 톤의 맨투맨이라던가 니트였으면 검정 양말도 괜찮은데 위에가 이런 밝은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 흰색 양말이 200배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거는 괜찮아. 무난하게 깔끔해. 깔끔한 느낌을 정말 잘 입으셨고 신발도 예쁘고 다 좋습니다. 맨투맨 같은 거는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좀 더 좋았을 텐데 이건 넣어 입으면 좀 더 제 눈에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캐주얼한 느낌도 좋고 이거는 양말이 흰색 양말이면은 훨씬 잘 어울릴 것 같고 좀 뭔가 양말이 살짝 따로 도는 느낌?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거 빼면은 아주 완벽해요. 이렇게 회색 맨투맨이랑 연청 조합도 잘 어울리고 여기다가 이거 뭐죠? 뉴발란스 990인가요? 뉴발란스도 잘 어울려요. 좋아요. 그 다음은 이런 와인색 맨투맨의 바지인데 이것도 조금 흰색 양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난 이거 좋거든? 이 룩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연한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은데 양말이 조금 아쉬워. 두 개 다 흰색 양말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이거는 뭐 아예 갈색 같은 그런 양말, 아예 진한 갈색 그런 거 신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검정색 양말이 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흰색이라던가 아니면은 진한 갈색 그 정도가 다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무난한 코디입니다. 제가 딱히 뭐라고 터치할 만한 게 없을 그런 무난한 코디예요. 셔츠? 난 좋은데? 셔츠도 좋아요. 댓글 엄청 많이 달렸어. 댓글 엄청 많이 달렸어. 그 다음은 방방님이고요. 방방님. 방방스. 코트, 터틀넥, 베스트, 생지. 무난하게 코디를 해보셨대. 구제, 후아유, 아페세 데님, 닥터마틴 순이래요. 아, 제가 이거 첼시부츠 영상 안 올렸는데 곧 업로드 할게요. 첼시부츠 컨텐츠는 일본 가기 전에 업로드를 해놓을게요. 일단 뭐 구제랑 그런 저렴이 패션으로 잘 코디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은 피식 개사기야. 다리 싫어? 다리 이거 모델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사진 그 키 커브에 찍는 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유튜브 참고하시면 영상 있으니까 뭐 전체적인 코디는 깔끔해요. 무난해요.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저는 이렇게 뭐 안에다가 뭐지? 가디건이라던가 이렇게 조끼 베스트 많이 레이어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 풀어서 입는 게 좋지 막 이렇게 조끼랑 뭐 가디건 단추 다 잠그는 건 솔직히 요즘 트렌드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이렇게 다 풀어서 입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뭐 딱히 터치할 만한 게 없는 아주 무난하게 예쁜 코디입니다. 근데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렇게 아우터 같은 걸 입었을 때 소매가 짧게 나온 아우터가 있어. 이분은 키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구제이기도 하겠죠. 구제 아우터고 그래서 이렇게 소매가 짤뚱한데 이럴 때는 이너를 밖으로 빼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너까지 반팔을 입는다던가 짧은 이너를 입으면은
너무 그냥 아빠 옷 입은 것 같은 그런 짤뚱한 느낌이 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너를 좀 긴 걸 입어서 난 좀 더 빼져도 좋을 것 같거든? 요 정도 좀 더 빼져도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장 차이겠죠? 이분이 팔이 기른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렇게 깨알적인 것도 보면은 다 전체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말해드릴 게 없을 정도로 잘 입으세요. 장화? 장화 아니야. 닥터마틴 첼시 부츠인데 예쁘지 않아요? 내 눈엔 괜찮은데? 예쁜데? 카톡을 안 하고 여기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요. 네이버 카페. 예뻐요. 예쁘네요. 멋있어요. 어. 얇은 패딩 베스트인데 맞네. 이분 내 거 유튜버 보셨네. 제 유튜버 보시면 이렇게 패딩 베스트 매치할 때 다 풀고 하라고 맨날 하거든요. 진짜 데일리룩 패드백도 그렇고 맨날 하라, 이렇게 다 풀려고 하는데 이분 다 푸른 거 보면 내 유튜브 봤습니다. 아무래도 소매 짧은 아우터는 여자들이 많이 입긴 하죠. 남자들이 소매 짧은 아우터는 잘 안 입죠. 박상현님 인스타그램 홍보도 한번 살짝 들어가 주시고 쭉 볼게요. 빰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카페가 커졌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피드백 못해드려도 제가 좀 바빠요. 요즘 혼자 다 하느라 바쁜데 카페에다가 이렇게 사진 올리시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분들이 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다 사진만 올려도 돼요. 그러면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괜찮나 아닌가를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말을 드리자면 지금 이런 니트 베스트를 진짜 많이 가져요. 이렇게 니트인데 베스트로 된 거 V넥 이걸 진짜 많이 가져오는데 이분은 깔끔하게 잘 입으셨거든? 근데 막 여기다가 만약에 체크 셔츠를 막 입는다던가 니트 베스트에 막 이렇게 패턴이 들어갔다던가 그러면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원 컬러의 니트 베스트에 옥스퍼드 셔츠를 입으신 것 같아요. 흰색 이런 거 정도는 잘 입으신 것 같아요. 깔끔하게. 혹시라도 니트 베스트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무늬 없는 걸로 진짜 제발 무늬 없는 거 막 깔끔한 거 단색으로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나마 단색이 나아요. 이렇게 막 여기 라인 두 개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무늬 컬러 블럭 돼 있고 그러면은 코디가 진짜 애매하고 안 이쁘거든요. 특히 이너 같은 것도 막 체크 셔츠 입고 그러면은 진짜 별로라 스트라이프 셔츠 같은 건 괜찮은데 체크 셔츠는 진짜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 요거는 그냥 좀 그냥 깔끔한 오버사이즈 맨투맨의 그냥 큰 셔츠를 입으신 것 같은데 신발이 살짝 아쉬운 느낌? 이게 조금 스타일 36 이 컬러 있잖아요. 흰 색깔 네이비는 좀 캐주얼하면서 댄디한 느낌이 강한데 이거는 되게 스트릿한 느낌이 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이 조금 그냥 여기 있는 컨버스 신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서 그게 아쉽네요. 그게 좀 아쉬워. 이 신발이 완전 스트릿한 느낌이 진짜 강하거든? 이 빨간색 컬러 때문에 이 컬러 하나 때문에 스트릿한 느낌이 되게 강해서 이게 좀 아쉽네요. 그거 빼고는 모두 좋습니다. 소리 안 들렸어요? 조끼 저렇게 입고 안에 집어 넣어버려도 되나요? 네 돼요. 이렇게 입으면 다리가 당연히 짧아 보여. 이렇게 입으면 다리가 당연히 짧아 보여서 넣어서 입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셔츠랑 니트까지 입고 넣어서 입으면은 엄청 부자할걸? 접혀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아랫배가 볼록 나올 겁니다. 사타구니 위쪽이 볼록 나올 거라 이게 되게 엄청 다리 짧아 보이는 코디예요. 이게 진짜 다리 짧아 보이는 코디 그 자체. 근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좋냐, 내가 이런 코디 하면 좋은 분들 알려주긴 할게요. 이거는 하체, 허벅지가 두꺼운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려주면 그래도 허벅지 두꺼운 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코디예요. 이렇게 가려주는 어느 정도 상체에 내려 뭐지? 아 이너 위에 탑을 이렇게 긴 거 입으면은 하체 허벅지 두꺼운 게 가려지기 때문에 급 살찌신 분들은 좋아요. 잘 가요 안녕? 잘 가요. 잠시만 안녕. 기분님. 이번에 고1 되는 학생이에요. 대디님이 나이키 볼텍스를 추천해서 매장에서 구매하려고 했으나 직원들의 추천과 칭찬으로 얼떨결에 맥스 97을 사게 됐대. 이 친구 호갱당했네. 지금 어떤 신발인지 안 봤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호갱당했거든? 나이키 볼텍스는 10만원 초반? 뭐 인터넷에서 하면 8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 맥스 97은 20만원이란 말이야. 나쁜 놈들이네. 나이키 직원들 혼나야 됩니다. 물론 신발은 예쁜 것 같아서 좋은데 자랑 잘 어울리는지 어떤 식으로 코디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 데려와요, 일단. 직원 데려와야 합니다. 어, 누구야? 이 나쁜 놈들 새끼. 일단, 아, 컬러 조합이 예쁜 컬러는 아니야. 무난한 컬러는 맞아. 이렇게, 뭔 컬러지, 이게? 네이비에 뭐 회색깔 들어간 거거든? 처음 보는 맥스 97 컬러인데, 일단 이렇게 청바지에 입는 거보다는 검정 색깔, 블랙진이라던가 뭐 슬랙스, 반바지에 입는 건 괜찮아 보이고요. 너무 바지가, 신발 이렇게, 신발도 청색인데 바지까지 청색이니까 너무 하나로 떨어지는 느낌이라 블랙진이라던가 아까 말했던 슬랙스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슬랙스 같은 거. 지원 나쁜 놈이네. 여러분 근데 자 이렇게 데일리룩 피드백 보면서 막 시청자분 비하하는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게 좀 아쉬워. 근데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바지만 지금은 바지만 슬랙스 같은 걸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다 그냥 반바지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 친구가 내가 이런 거를 괜히 추천 안 한 게 아니거든? 내가 이뻤으면 추천을 했겠지. 지금 매장에도 구매가 가능하고 예뻤으면 추천을 했겠죠. 어 환불 가능하시면 환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반바지라던가 블랙진에 매치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분 일단 옷 잘 입네. 도승현 님이고요. 보라색 아니면 뭐 파랑색? 잘 모르겠어 어떤 색인지. 나이키 직원 빵댕이 오지게 털려야 합니다. 일단 쭉 볼게요. 빵 와우. 일단 이분은 좀 미니멀 룩을 트렌디하게 그런 느낌으로 입으시는 분인 것 같고요. 이쁜데 체인 빼면 안 돼?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체인을 한 게 어느 정도 있긴 하거든? 이게 근데 대중적인 그런 느낌으로는 안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어. 근데 전 제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두 개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하나 하는 거 정도는 괜찮아 보이는데 아까 봤듯이 여기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어디냐 더티뮤에도 이렇게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한 거 정도는 포인트로 괜찮은데 두 개는 조금 살짝 너무하다? 이렇게 미니멀 룩 말고 아예 그냥 그런 막 락시크 룩이라던가 그런 생로랑 룩이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미니멀 룩인데 체인이 두 개까지 내려오니까 살짝 조금 과한 느낌이 있어서 체인은 하나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가 더 좋을 것 같아. 그거를 제외하면은 뭐 아주 그냥 무난하고 요즘 많이 입는 그 트렌드의 미니멀 룩을 입으시는 것 같아요. 카라리스 자켓에 뭐 니트에 팥죽색 슬랙스 구찌 신발 아주 좋습니다. 뭐 딱히 제가 해드릴 말은 없고요. 체인을 하나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자 것도 해드려요. 여기다 올려요. 이 짱구데디 카페에다가 올리시면 여자분도 해드립니다. 여자가 안 해서 못 하는 거야. 신청을 안 해 여자들이. 여기다가 얼굴 나오는 거 싫으면 얼굴 가리시면 되고요. 얼굴이 자신 있으면 올리셔도 됩니다. 맞아. 남녀 비율이 9대1이거든. 그 다음은 섭플렉이라는 님이고요. 위에는 데님 셔츠. 괜찮나요? 이렇게 입었는데 예쁘게 입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좀 뭔가 왜 이렇게 살짝 왜 이렇게 올드해 보이지? 내가 봤을 때 슬랙스 벗고 블랙진 입는 게 나을 것 같아. 슬랙스 말고 블랙진이 한 200배 나을 것 같고요. 슬랙스 말고 블랙진이면 괜찮을 것 같아. 슬랙스라서 좀 느낌이 매칭이 안 되는 감이 있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요즘 이렇게 셔츠는 다 잠가서 안 입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위에 딴 중 하나 정도는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요즘 셔츠 어떻게 입냐면 여기서 어떻게 입냐면 그냥 끝까지 다 풀고 여기 앞에만 이렇게 넣어서 입어. 제가 이거는 따로 셔츠 입는 방법 브이로그 해서 영상에 올릴게요. 저는 이렇게 다 풀러 그냥 다 풀은 다음에 가림막이 있을걸? 지금 여기 입는 거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입은 거냐면 셔츠를 다 풀고 앞에 나오는 기다란 것들 있잖아. 기다란 것들만 이렇게 빼서 넣어서 입은 거거든. 그리고 속에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그러면 살짝 요런 느낌인데 좀 더 살짝 단정된 좀 살짝 깔끔한데 요런 비슷한 느낌이 나겠죠. 그런 식으로 셔츠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핏은 좋고 일단 바지가 청바지가 한 200배 날 것 같아요.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코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있네. 이게 셔츠 소매가 내가 못 봤거든. 근데 이분이 지적해주셨다. 셔츠 소매가 엄청 길다. 그냥 이렇게 셔츠 소매 접을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접으면 안 돼요. 이분은 단추 채우고 잠근 거, 단추 채우고 접은 거거든. 단추 풀고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거는 이거 봤을 때 오버사이즈 핏을 구매하신 거야. 그래서 소매도 자연스럽게 긴 건데, 이렇게 소매를 잠근 다음에 이렇게 롤업을 소매를 롤업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안 이쁘게 모양이 잡혀서 그냥 단추 자연스럽게 풀고, 저도 그냥 이렇게 단추 풀고서 접거든요. 소매 밑단 접을 때는 그냥 이렇게 소매가 좀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요즘엔 소매 살짝 길게도 많이 입어서, 너무 옛날처럼 배트몽 막 이렇게 완전 길게는 안 입어도 한 요정도 손등 손가락 이렇게 마디 살짝 보일 정도, 그 정도로는 많이 있기 때문에 단추 풀고서 한 단 접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게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단은, 아니 바지는 청바지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분이 딱 그렇게 했죠. 매니 단추는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하시고 했는데, 아무튼 의견 동의합니다. 어, 뽕이 나왔어. 더 튀면 좋아. 저는 오! 개 잘생김! 새끼 이거 너무 잘생겼는데 누나를 후벼 파야 돼. 기다리 피들이라는 분이고, 잘생겼다. 아, 대두래. 아, 반갑습니다. 아, 이분이 그거네. 내가 대두를 위한 모자 추천에 이 나이키 모자 추천해줬거든요. 이게 진짜 좋아. 진짜 깔끔하고 좋아요. 깔끔하고 무지 볼캡 느낌도 나고, 여기 나이키 로고도 있고, 핏도 진짜 예뻐요. 제가 스투시 모자는 이게 안 들어가거든?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건데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저건 들어가. 이건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봤는데 저건 들어가요. 이거 진짜 좋아. 잘생겼네, 이분은. 잘생겼을 것 같아. 얼굴도, 머리통은 큰데 얼굴은 얼굴도 좀 작아 보이는데? 아무튼 멋있습니다. 좋아요. 데일리룩 피드백으로 봐드리자면? 아, 무난해요. 무난해. 딱히 제가 막 어디가 별로고 좋다라고 할 게 없을 정도로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무난해요. 뒷무난. 아, 시계는 나 떡이 비춘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할 게, 시계 같은 경우, 아! 이따가 말할게요. 짱구 대리기사님이 올려서 보내주신 사진이고요. 쭉 볼게요. 으흠, 1번. 으흠, 1번. 2번. 으흠! 으흠! 잘 입은? 일단, 저의 느낌을 말해드리자면, 아, 이렇게 내가 항상 말하는 건데, 체크셔츠를 사라고 말 안 하거든? 이것도 뭐 굳이 체크셔츠를 꼭 입어야 될 거였다라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거나 단추를 다 푸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좀 뭔가, 아, 좀 살짝 애매한 느낌이에요. 아우터가 오버사이즈 핏에 뭐 그런 파카인 것 같은데, 후드 달린 파카인 것 같은데, 좀 뭐 이렇게 이거랑 느낌도 잘 안 맞아서, 목티도 잘 안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오버사이즈 파카랑 목티랑 셔츠랑 느낌이 너무 안 맞아. 이걸 입으려면 그냥 목티를 벗고, 제일 베스트는 목티를 벗고 흰티 같은 거 입은 다음에 여기 단추 몇 개 풀어요. 단추 몇 개 풀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코디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흰티 입고 코디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느낌이 안 맞아. 오버사이즈 아우터 파카인데 목티가 좀 생뚱맞은 느낌이라, 이건 좀 단정한 느낌이잖아요. 목폴라는, 목폴라가 에랍니다. 그거 빼면은 특히 특별히 그렇게 찝을 건 없는 것 같고. 머리 떴어요? 됐나요? 머리? 머리 떴어. 그럼 다들 시시야? 누구야? 서영? 박준호? 이놈. 어플리가 채팅창 하나도 없는 거 싫어잉? 아니네, 채팅창이 올라가네. 혼냅니다. 이거는 내가 뭐가 아쉬운지 알려줄게. 이거는 셔츠가 더블? 카라가 더블? 그거 있잖아, 패티가 더블. 그 느낌이랑 아예 아니야. 이거는, 이거 봐, 이 친구가 조금 그런 오버사이즈에 살짝 캐주얼해서 좀 스트릿한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너 선택이 너무 다 잘못됐어. 너무 다 잘못돼서, 이거는 그냥 흰 색깔 티셔츠 입으면 200배 낫거든? 흰 색깔 티셔츠 입으면은 그냥 200배는 나는데, 너무, 이게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셔츠가 진짜 너무 그냥 안 어울려.
셔츠 레이어드 한 게 이렇게 카라 있는 셔츠를 입었는 카라 있는 자켓을 입었는데 이런 컬러 셔츠 컬러랑 이 컬러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셔츠 컬러 자켓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청자켓이겠죠. 아무튼 이 두 개가 더블로 나오니까 너무 어색한 느낌이고 세련된 느낌이라던가 뭐 코디에 신경 썼다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이와 이너가 너무 에러입니다. 차라리 셔츠를 벗으면 그나마 평균은 갈 것 같고요. 이걸 제일 베스트는 이걸 벗은 다음에 그냥 밝은 계열의 그런 뭐 티셔츠라던가 뭐 니트라던가 맨투맨 그런 거 입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아, 핏은 좋아요. 핏은 되게 날씬하고 마르고 그래서 핏은 좋은데 매칭이 너무 다 아쉬워. 아이템이 이너 선택하는 게 좀 아쉽거든? 이너 선택하는 거를 모르겠는 분들은 제 거 유튜브에 이너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옷 잘 입는 법에서 이너 선택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진짜 저분처럼 저런 안타까운 경우는 8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어디다 올렸죠? 영상을 너무 많이 올려서 아 여기 있다. 보여요? 이거 옷 잘 입는 법 이너 선택하는 옷 잘 입는 법 이것만 봐도 평타 이상 이너 선택하기 저 친구한테는 이게 시급합니다. 이게 시급해. 너무 이너가 조금 아쉽고 조금 이런 식으로 캐주얼이랑 스트릿 느낌이 섞였을 때는 후드티라던가 후드집업에 진짜 잘 어울리거든? 아이템 자체가 너무 안 맞아. 아이템이 캐주얼한 그런 느낌 어디 갔죠? 캐주얼한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스트릿한 느낌, 아, 그런 댄디한 그런 느낌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는 후드, 그냥 흰티에다가 후드 집업, 뭐 후드티 이런 거 있으면 입었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아. 그게 좀 아쉽네요. 셔츠가 정리 안 되는 느낌. 봤으면 좋겠다, 저분은. 데디님 3월 있는데 이것도 더비 맞아요? 더비랑은 달라요. 닥터마틴 3월 있는데 굳이 모노더비 살 필요까지는 없고 차라리 단테 사요. 단테는 아예 다른 느낌이에요. 닥터마틴 3월이랑 단테는 스니커즈 느낌이랑 완전 달라서 단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뭐 이런 거는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패션은 개치라서 다 보는 눈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예쁜데 님들 눈에는 별로일 수도 있고 님들 눈에는 별론데 제가 보면 예쁠 수도 있고 패션은 원래 개치예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오기현님이 올려주셨고요. 일단 아이고 아 이게 제일 낫네. 1, 2, 3번 중에서 3번이 제일 나. 3번이 제일 나. 아 이 친구 댓글 이미 많이 달렸네. 다 3번이죠. 다 3번. 아 1번은 내가 왜 이게 좀 그런 거잖아. 요즘 많이 입는 올드스쿨 그런 느낌의 아우터잖아요. 후드인데 그냥 좀 올드스쿨 느낌으로 나온 거잖아. 이거는 아 그냥 반바지랑 예쁘면 예쁘겠다. 그냥 연청 반바지라던가 이런 블랙진 말고 너무 나뉘는 느낌이라 너무 나는 느낌이고 여기에 이렇게 파랑색이랑 빨간 색깔 글씨랑 뭐 이렇게 디테일도 있어서 블랙진보다는 뭐 연청이라던가 밝은 컬러 반바지에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거든. 반바지 같은 거 좀 날씨 풀리면 반바지에다가 뭐 운동화 같은 거 운동화 같은 거 없니 친구야? 운동화 같은 거 신으면 될 것 같고 살짝 그렇네요. 살짝 그게 아쉬워. 3월이랑 모노랑 달라요. 쉐입이 달라. 쉐입이 3월은 워커인데 로우 컷이라고 보면 되고 모노는 살짝 구두 쉐입이죠. 구두 쉐입. 이거는 요즘 이렇게 디테일 있는 후드 있잖아요. 후드 이렇게 디테일 끈에 테이프에 이렇게 디테일 있는 거 이런 건 요즘 많이 보여. 이게 아쉽다. 만약에 내가 이 친구라면은 지금 이 친구가 만약에 영상을 본다면 이거 있잖아. 이 테이프는 그냥 빼. 이 끈은 빼고 그냥 이렇게 그냥 후드만 입고 다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 예쁘고 너무 옛날 지난 디테일이야. 지난 디테일. 그냥 뭐 시장이라던가 도매시장 가면은 막 이렇게 좀 감각 없는 그런 도매집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감각 없는 옷가게 그런 데 가면 있을 것 같거든? 이거 후드 줄 잡아서 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코디는 무난해요. 제가 어떻게 찝을 데가 없이 무난합니다. 깔끔해요. 이게 제일 나보여요. 테이프 이거 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건 빼면은 입을 수 있거든? 친구 본다면 이거 당장 빼세요. 알았죠? 아... 맞아. 여기다 써줘야겠다. 후드... 2번 후드 이 친구 안 볼 것 같거든. 2번 후드 끈 있잖아 그거 그냥 뽑아버려. 너무 안 이쁘고 유행 지난 느낌.
유튜브 종료 안 했는데? 튕겼어요? 후드티 모자 각 잘 내는 거? 슈프림. 슈프림이 모자 각으로 유명하지. 티비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냄비님 피드백 부탁드려요 라고 하고 사진 올려주셨네요. 그나마 신경 써서 입은 게 이거 한 장밖에 없어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일단 나쁘진 않거든? 근데 살짝 좀 뭔가 옷 잘 입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살짝 애매해요. 뭔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예 옷 같은 거 이런 거 입을 때 아예 캐주얼로 갈지 아예 그냥 아예 그런 아메리칸 캐주얼 느낌으로 갈지 그냥 뭐 뉴지니얼류 캐주얼로 갈지 아니면은 클래식으로 갈지를 정하고 입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어중떠. 그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클래식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말해서 캐주얼 뉴지니얼류 캐주얼이라고 하기에도 애매. 만약에 뉴지니얼류 캐주얼로 가려고 했으면 이 셔츠 말고 맨투맨이라던가 니트 같은 거 라운드 니트 같은 거 입었으면 됐거든. 근데 또 여기다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하기 아쉬운 게 좀 뭔가 디테일들이라고 해야 되나? 디테일이라던가 셔츠의 그런 형태. 옥스퍼드 셔츠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거 같아요. 드레스 셔츠 같아서 그것도 좀 아쉽고 이 친구는 살짝 클래식 느낌으로 입고 싶었으면 여기다가 이 셔츠를 넣는 게 훨씬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뭐 가디건 같은 거라던가 안에 살짝 뭐 그런 것들 레이어드 같은 거 했으면은 좀 더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셔츠 넣어서 입는 게 나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좀 확실하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코디를 할지. 룩 찍어놓은 거? 아! 여러분! 시청자끼리 카톡 하시면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침묵하고 있거든? 이러면 안 돼요. 침묵하고 있으면 바로 블랙입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 바로 블랙임. 넌 메이저의 자격을 잃었다. 메이저 해임. 메이저의 자격을 잃었음. 조금 뭔가 애매해 보입니다. 상근님. 아, 오버사이즈 가디건에 니트를 입으셨는데, 아하, 좀 살짝 뭐가 애매한데? 여사친 만날 건데 이렇게 가면 될까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 내가 진작 봤어야 되는데. 3월 2일. 어제네. 침묵 절대 안 돼요. 안 돼, 안 돼. 침묵, 어글리 시즌이 그냥 침묵하는 사람 있으면은, 다나가님 기억하죠? 침묵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경고하고 경고했는데도 또 하면은 그냥 바로 블랙 해주세요. 알았죠? 침묵은 안됩니다. 일단 그냥 무난해요. 무난한데 좀 뭔가 이거는 완전 그냥 얼굴에 따라서 갈리는 코디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블랙 화이트로 입는 거는 실패가 없는 코디긴 해. 실패가 없는 코디인데 얼굴까지 봐야지 이 룩이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를 알 것 같아서. 이것도 니트가 뭐 목폴라인지 뭐 어떤 니트인지 티셔츠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가서 뭐 무난해요? 여기다 뭐 청바지 같은 거 입어도 좋았을 것 같아. 너무 흰검이라 뭐 근데 무난해요. 이건 진짜 기본이야. 기본 흰검 조합은 기본이라 무난한데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말 그대로 뭐다? 얼굴빨을 오지게 받는다.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에 따라서 잘되고 안되고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깔끔하니까 이런 룩들은 싫어하진 않을 거야. 여자분들이 이런 룩은 싫어하진 않아요. 뭐가 예리해? 여사친을 만났는데 왜 옷에 신경을 쓰죠? 여사친을 만났는데 옷에 신경을 쓰니는 잘 보고 싶으니까 신경이 쓰듯이 당연히 어느 정도 그렇게 잘 하고 싶으니까. 전부 감사합니다. 무난해. 저거는 아까 말했듯이 얼굴이 다 그냥 승패가 갈릴 거라. 타미 흰빨 어떤가요? 허허라고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카라티에. 개인적인 느낌은 그게 막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 이런 헝가드님이야? 좀 뭔가 아쉬워요. 이게 요즘 탐이라던가 막 그런 올드스쿨을 많이 입긴 하거든?
근데 뭐 좀 올드스쿨을 살려서 입었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그냥 올블랙에 타미 포인트 하나 딱 있는 거라 좀 아쉽네. 바지를 그냥 연청 갔으면 난 훨씬 나 연청이라던가 아니면 좀 다른 컬러감 있는 걸 가거나 아니면 신발을 신발까지 너무 다 올블랙이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데. 그냥 뭐 나쁘진 않은데 이 타미 아이템